근데 얘가 이렇게 하길래 진짜 방금 마령 할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수아예요. 제가 오늘은 이 방귀방석을 이용해 촬영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거 이따가 수아 몰래 써볼 거예요.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 이따가 봐요. 안녕. 두 분 방구 트셨나요? 먼저 탔습니다. 이거 쏘야 방금 피아노 건반 칠 수 있어요, 방구로. 맞아. 알겠어. 아, 여기 위에. 그냥 딱 보고 이러면 돼. 왜 안 해? 왜 안 해? 할까. 데이트 중에 남자친구 앞에서 웃다가 방귀가 나와서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. 소연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? 그냥 꼈어요. 꼈죠. 방금 꼈어? 방금 낀 거 아니야? 잘 꼈잖아. 내가 꼈어. 맞아, 내가 꼈어. 아침에. 아침에 제가 이 우유를 상한 걸 먹고 와가지고 방구가 나오네요. 아, 나서 왜 이러지? 배 아파. 아, 배 아프다. 내가 꼈는데 소리가 되게 저쪽에서 많이 난 것 같잖아. 평소랑 좀 방구 소리가 다른데? 어떤데 평소에? 평소에는 딱 끊기는데 오늘 거는 조금 이상한데? 아, 벤츠에서 이제 옛날에 썸 탈 때 되게 손잡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진동이 끄는 의자만 좀 끌어보기도 해보고. 근데 그 끄는 의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괜히 막 이러서 박수를 쳤어요. 의자가 같이 붙어져 있어가지고 진동이 의자에 진동이 아, 안 웃겼구나.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. 눈이 마주쳐버려가지고 지금은 방구를 말도 안 될게요. 진짜 너도 트럼 장난 아니거든? 차에서 깍깍깍 트럼이 조금 탄산음료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나와요. 그걸 한 4년째 저한테 숨겼어요. 옆으로 돌려서 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참아서 하긴 했는데 어느 날 같이 먹다가 말하는데 갑자기 말하면서 이렇게 트럼이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. 근데 그때 소야가 반응이 그렇게 엄청 안 그래가지고 그때 훈호는 지금 계속 그냥 옆에 귀에다 노래 불러주고 저희 담당했어, 방귀. 잘 맞는다, 우리 방귀. 이걸 노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생리현상은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의 일부분이니까 되게 사랑스럽게 바라봐줄 수 있지 않을까. 결국에는 맛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찍 트면은 더 편한 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무안하지 않게 상대방이 하나 더 알게 됐다, 이렇게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방구방석이요. 방구방석. 아, 이런 게 있어? 네, 원래 이런 거잖아. 근데 좀 다르다, 이거 방구. 이게 약간 그거다, 설사 방구. 그러니까 좀 어땠어? 아, 약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제 방구 소리가 조금 다르긴 해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다행이지. 나도 지금 다행이라 생각해. 진짜 좀 정말 그랬을 거야.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다른 영상 보기는 여기, 구독은 여기. 마마 마마. 네, 좋습니다.